안녕하세요. 고독조경입니다. 예, 여기 밭은 이제 고구마를 심었습니다. 제가 심은 건 아니고, 저희 이제 주변에 그 어르신께서 이렇게 심었는데, 고구마가 많이 죽어버렸어요. 예, 아무래도 어르신이 나이도 있으시고, 기력도 없으셔서, 예, 큰 밭은 아닌데, 제가 봤을 땐한 고구마 세 단은 더 갔겠네요. 한세단 정도. 예. 세단 정도는 들어갔을 것 같은데, 다 이렇게 말라버렸습니다. 예, 요즘 서북 있는 쪽에는 비가 너무 안 오고, 이렇게 너무 날이 가뭄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, 아, 진짜 그래요. 아침, 저녁으로 이렇게 물어주는 게 좋은데, 아침에 좀 주기 힘들면은 뭐, 저녁 때라도 와서 물어주셨어야 했는데, 이렇게 다 말라서 죽어버렸네요. 예, 여쭤 어르신께서 이렇게 땅도 이렇게 열심히 일궈서 이렇게 농사 짓는데, 이렇게 너무 가뭄이 와서 큰일입니다. 또, 이제, 이렇게 다 죽어버렸어요. 이제 그 이유를 알겠네요. 이제 저한테 이제 모종 사가신 분들이 다시 이제 찾아온 이유를. 예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계속 주고 있어요. 지금. 형이 줄 때도 있고, 제가 줄 때도 있고, 아침, 저녁 물어주고 있거든요. 그왜 아침, 저녁 줘야 된다 생각했냐, 그러면은, 모종을 팔면서도, 나를 계속 가물렀잖아요. 이제, 실 내에 있는 이제 모종 같은 경우는 물한 이틀 정도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는 안 줘도 죽지는 않더라고요. 예. 한 3일 차이는 이제 물 주는 게 좋고. 근데 밖에 꺼내놓은 모종들은 보니까 팔면서도, 하루에 세 번은 줘야 됩니다. 아침에 한번물 줘야 되고, 이제 햇빛을 보니까 또 점심 때좀 되면 또 말라요. 또 그때 물 줘야 되고, 또 그때 또 점심때 좀물 주면은 또 이제 마칠 때한 6시쯤 되면은 다 말라 있어요. 그래서 또 그때 한번더물 줬거든요. 한세번 줬어요. 제가 봤을 때는 비가 이렇게 너무 안올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는 꼭 이렇게 물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하루에 한 번이라도. 지금 보니까는 어르신들이 보통 시골에는 평균 연령이 이제 70대 다 이상이시거든요. 예, 좀 기력도 딸리시고 몸도 불편하시니까는 이렇게 물 주러 안 오셨나 봐요. 이봐요, 싹다 죽었어요. 고구마거든요. 예, 고구마인데, 예, 이렇게 죽어버렸습니다. 예, 아니면 여기 이렇게 보니까 좀 늦게 심을 수도 있고, 앞전에 좀 비가 왔을 때좀 이렇게 보통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이제 4월 말쯤에 이제 심는 분도 계시거든요. 예, 그때 심은 분들은 좀 뿌리를 내서 사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. 이분은 좀 늦게 심었나 봐요, 이쪽에. 비가 계속 안올때 심어서 이렇게 다 죽은 것 같습니다. 비가 안올때 이제 심은 분들은 꼭, 예, 모종이 이제 자리 잡기 전까지는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. 예, 여기도 뭐 땅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. 예, 보니까 이제 소일거리로 주민 이제 분이 이제 요 하천이거든요. 하천에다가 이렇게 땅을 이제, 예. 어차피 여기는 다 풀이에요, 보세요. 예, 이런 풀인데, 이렇게 좀 읽어서 소일거리든 재미삼아 이렇게 심어보신 것 같은데, 관리를 안 해주셔서 다 죽었어요. 보니까, 관리를. 관리만 잘하셨으면은, 이거 다 읽는다고 고생하셨을 텐데, 어르신. 죽어서 어쩝니까? 예, 다 죽어버렸네요, 모종이. 예, 그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농사가 참 어려운 게 이런 겁니다. 예. 첫 번째는 이제 노지는 그렇습니다. 노지 기후도 많이 도와줘야 되고요. 기후 그리고 이제 땅도 줘야 되고, 두 번째는 이제 모종. 예, 모종도 참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죽어버려서 너무 아쉽습니다. 이렇게. 예, 일단은 모종 줘야 되고, 땅 줘야 되고, 세 번째, 관리입니다, 관리. 그리고 네 번째, 이제 좀, 운이 또 좋아야 되죠, 운이. 피가 자라줘야 되는데, 이렇게 메말라버려서,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점, 잘 유의해서 농사를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. 예, 이제 저녁이 되었고, 예, 저녁 먹기 전에, 이렇게, 집 앞에 하천을 이렇게 둘러봅니다. 예, 이렇게. 풀들이 무성히 많이 자랐죠. 예, 이렇게 산책로고, 예, 산책로 옆에다가 이렇게
공사를 치신 분들이 많습니다. 이렇게 저는 이제 취미생활로 저도 예,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보려고 이렇게 저도 한번 심어봤어요. 예. 근데 여기 너무 안타깝네요. 다 죽어버려서. 그런 걸 참고해서 이제 농사를 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, 여러분, 식사 맛있게 하시고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